포토샵에서 텍스트나 도형 등의 질감을 입혀 다양한 디자인에 사용할 수 있는 효과 방법을 살펴볼게요. 우선 질감을 입힐 텍스트나 도형 등을 레이어로 만들어주세요. 그런 다음 텍스트에 입힐 질감 이미지를 불러올 건데요. 무료 이미지 중에 녹슨 질감 또는 패턴 이미지를 저장 후 포토샵에서 열어주고 컨트롤 T를 이용해 크기 조절을 해주세요. 질감 이미지를 확대해 주었다면 텍스트 위에 올려준 후 클리핑 마스크를 해주면 텍스트에 간단한 질감 넣기가 완료가 돼요. 레이어 창에서 Alt를 누른 상태로 레이어 사이 선 부분에 마우스를 대면 클리핑 마스크 아이콘이 뜨는데요. 이때 마우스 클릭을 해주면 효과가 적용돼요. 또는 레이어 오른쪽 빈 공간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 후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를 눌러도 가능해요. 추가로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림자 등의 효과를 더해 더욱 분위기 있는 색상 톤을 만들 수 있어요. 간단한 방법으로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디자인 꿀팁으로 유튜브 썸네일, 포스터 등 다양한 곳에 활용해 보세요.